꿀. 밸런스를 놓쳐버리는 순간 정상적인 생활을 못해요. 아까 엄청나게 무거운 거 들고 가시던데? 제가 흔들림이 조금 있다 보니까 손해 위축증이라는 질환을 갖고 있어요. 그렇게 전혀 안 보이니까 운동으로 다 잡아놓으신 거니까 그게 대단한 거죠. 계속 하시죠. 저녁에도 하시고 낮에도 하시고 좀 쉬실 틈이 없으세요. 하루라도 이제 운동을 하지 않으면 움직임이 조금씩 더 무뎌지게 되고 중심을 잡는 게 더 어려워지더라고요. 초반에는 이제 운동 부족 상황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 느낌이 아니더라고요. 저로 인해서 또 다른 사람들, 와이프 그리고 외에 또 분들한테 이제 앞으로 피해를 줄 수도 있다는 그 생각이 더 들었던 것 같아요. 그 변해가는 순간순간에 내가 이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를 생각해보면은 그런 것들을 좀 더 잘해야 되는데 진짜 말씀드렸어야 되는데 그게 쉬운 일은 아니더라고요. 끝까지 제가 숨길 수 있다고 했으면 숨겼을 거예요.
지나고 있다가 인자 더 건강하게 아들 운동 열심히 할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. 와이프도 그리고 저희 가족도 그리고 저희 저 가족도 이렇게 행복하게